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임정빈입니다. 오늘 목요일 첫 방송 베네폼으로 함께 하실 건데요. 일단 저희가 그 전에도 베개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게 더 좋다는 걸 이제부터 자랑을 해볼 건데, 자, 지금 보시면,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걸 뭐라 그러지? 그 베개 이름 뭐죠? 그거. 그게 뭐지? 아, 갑자기 생각이, 라텍스 베개랑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, 라텍스 베개랑 비교했을 때, 이거는 지금 비스트 폼이라고 해가지고,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몰랐던, 새롭게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베개인 게, 일단, 이 복원력과 신축성이 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게 한 8만 회 정도, 실험을 했을 때, 고작 한 2% 정도 감축되는, 네, 킴닉 스님 어서 들어오세요. 네, 알룩달루님 나가셨네요. 손님 두 분이라서 킴닉스님. 킴닉스님은 처음 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비스트폼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,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누워서 솜베개 같은 경우는 누웠다가 뭐 계속 사용하시면 사용할수록 솜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이게 바닥인지 베개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숨이 죽기 마련인데, 지금 비스트폼으로 만들어진 베개여서 여러분 이제 아무리 많이 사용하고 눕고 뭐 앉고 해도 이 무게가 뭐 계속 뭐 가중이 된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, 계속 엄청난 복원력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지금 보시면 일단 소재가요, 겉에 커버가 지금 모달 소재라고 해가지고 만져봤을 때 약간 수건 만지듯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, 이게 중요해요. 잠자리에서 뭔가 미끌미끌하고 약간 비닐 같은 거 덮고 자는 것보다 되게 포근하고 수면 커버 이런 거 덮고 자면 약간 막 되게 막 꿀잠 잘 것 같고 그러잖아요. 일단 이 모달 커버가 그래요. 딱 만졌을 때 너무너무 포근해요. 네, 지금 손님 세 분도 들어오셨네요. 어서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딱 만졌을 때 이겁니다. 이렇게 계속 만지다가 이렇게 잠들 것만 같은. 이제 슬슬 더워지고 그러면, 지금 여기도 더운데 막 짜증이 나면서 숙면에 취할 수가 없거든요. 킴닉스님! 네, 무궁화! 두 송이 감사합니다. 아, 네. 딱 두 송이만 주시고 중단. 네, 고맙습니다. 잠을, 깊은 잠에 잠들기가 쉽지가 않아요. 뭐 덥지 않더라도 요즘 현대인들은 뭐 숙면, 뭐 불면증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드시고 그러시는데, 요렇게 또 모달 커버로 만나보시면 보다 포근하게 잠자리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. 커버가요, 그냥 딱 한 개만 씌워진 게 아니라, 무궁화 지금 뭐가 좋나요? 그냥 기분이 좋고, 무궁화 개수가 누적이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. 뭐 별풍선처럼 뭐 돈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, 여러분들의 이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, 네,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다고 느끼지만, 이렇게 무궁화까지 던져주시면, 제게 주시면, 아, 이분이 나한테, 네, 사랑을 주시고 계신다. 이걸 확인할 수 있는, 네, 매개체가 되겠죠? 자, 지금 모달 커버가 하나,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사랑 확인. 네, 세 개 감사합니다. 모달 커버가 하나 위에 가장 최종, 위에 씌워져 있고, 안쪽에 보시면, 또 이중 커버, 속 커버가 하나 더 떼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, 뭐, 땀이라든지, 뭐, 이물질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나올 텐데, 배출될 텐데, 바로 흡수되지 않게끔 안에 속 커버가 한 번 더 잡아주니까,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, 위에는 모달 소재로 포근하게, 그리고 옆에 보시면 메쉬 소재로 이렇게 통기성이 원활하게끔 준비해 드렸습니다. 보시면 측면 뒤에도 다 이렇게 메쉬 소재 여기까지. 그래서 통기성이 원활하게끔,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쪽부터 앞쪽까지, 목이 닿는 데까지 모달 커버로 보들보들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 형태를 일단 보여드릴게요. 베개가, 이게 정말 또 자랑할 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, 보시면 우리 목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동안에 너무 높게 베개를 사용한다든지 낮게 해가지고 목이 뒤로 역시컬이 된다든지, 그래서 우리 잠잘 때 머리와 목 형태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요, 알아서 잘 잡아줄 거예요. 왜냐? 지금 베네폼 베개가 요렇게 알아서 내 목과 굴곡이 딱 잡아서 우리 머리 하반 뒤쪽을 딱 잡아주면서 여기서